탈모를 일으키는 대표적인 두피 질환으로는 모낭염과 지루성 피부염을 들 수 있습니다. 두 가지 질환에 의한 탈모 형태는 두피 전체적으로 빠지는 것이 아니라 염증 부위에 국한되어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나 두 질환이 있는 경우 탈모보다 두피에 염증과 인설, 통증이 나타나는 불편함이 있으며 자결감이 존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피 질환에 의한 탈모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반복된 두피 염증은 활성산소를 증가시켜 탈모 유전자를 발현시켜 안드로겐형 탈모를 일으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탈모 가정력이 있고 두 가지 두피 질환 중 하나가 있는 경우에는 두피의 청결 및 지속적인 치료가 요구됩니다. 모낭염은 모낭 내에 발생되는 화농성 피부염으로 가려움증과 가벼운 통증을 동반합니다. 대부분 1~2주가 지나면 자연적으로 치료되지만 치료받지 않게 되면 새로운 염증이 불규칙한 간격으로 계속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현상이 수년간 반복될 경우에 모낭이 손상되어 반응이 형성되어 영구탈모로 남을 수 있습니다. 주된 원인기로는 포도상구균이며 효모균이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 치료법으로는 테트라사이클린 복용과 클린자마이신 외용액 도포가 있으며 징크피루친이나 사이클로피룩스 같은 외용액으로 두피관리가 필요합니다. 만약 치료되지 않을 경우에 이소트레인 외용으로도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두피에 지속적으로 피지가 과다하게 분비되면 말라세지아나 피트로스포름 오발레어 같은 곰팡이균이 피지를 대사시킵니다. 이때 자극성의 포화지방산을 생산하여 염증 반응을 일으키고 홍광과 인설을 동반하여 모공을 막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루성 피부염입니다. 이로 인해 두피가 숨을 쉴 수 없어 탈모가 일어납니다. 지루성 피부염 환자의 절반가량이 온도와 습도가 낮은 겨울철에 악화되는 경우가 많으며 땀을 많이 흘리거나 과다한 알코올 섭취, 고칼로리 음식 섭취 등은 지루성 피부염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만성 염증성 피부질환인 습진의 일종인 지루성 피부염은 피지 분비가 많은 두피를 비롯하여 얼굴, 겨드랑이, 가슴, 서해부 등에서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두피의 지루성 피부염이 직접적으로 머리카락을 빠지게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장시간 지속되면 모낭 건강이 크게 위축돼 탈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탈모 가족력이 있으면 이른 나이에도 탈모가 나타납니다. 지루성 피부염은 호전과 악화의 반복이 특징입니다. 그만큼 치료가 쉽지가 않습니다. 습관적인 두피 자극이나 지속되는 스트레스는 증세를 악화시킵니다. 따라서 치료를 위해서는 두피를 자극하는 환경을 제거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루성 피부염 치료제는 크게 항진균제와 스테로이드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항진균제 중 징크피루치온은 두피의 각질세포의 과다한 증식을 억제합니다. 비듬과 피트로스포름 오발레균을 감소시키고 항염작용도 합니다. 또 다른 항진균제인 시클로피록스는 말레세시아균에 효과적이며 항염 및 항균작용이 좋습니다. 이 두 가지 약물은 대부분 샴푸 형태로 2-3일에 한 번씩 사용합니다. 스테로이드 제로는 프로피온산 클로베타솔액을 들 수 있습니다. 활성이 강한 코르티코이드 계열의 약물로 두피의 지루성 두피염이 심한 경우에만 사용합니다. 하루에 1주의 적당량을 환부에 바르고 2주 이상의 연속적 치료 또는 1주에 50ml 이상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병변이 심한 경우 항히스타민제나 항생제의 복용도 필요합니다.